특히 이현석 후보자는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7대 인사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며 반대 이유 역시 황당합니다.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은 극렬 지지층에는 환호받을지 모르나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는 이미 오석준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원석 후보자는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7대 인사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며 다주택자도 아니고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골프 회원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억지와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 역시 황당합니다.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관심법을 쓰며 사사건건 반대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민생은 뒷전이 된지 오래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은 극렬 지지층에는 환호받을지 모르나 앞서 언급했듯이 파멸로 이르는 길뿐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